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늘은 김수희 변호사님과 최남영 기자가 함께 하겠는데요. 최남영 기자, 예. 오늘은 예. 좀 다녀오신 게 환매 분양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오늘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주제는 환매 분양이고요. 덩달아서 지금 분양 사기건도 좀 얼추 포함이 돼 있는데요. 대상지는 지금 경기 성남 대장지구에 들어선 오피스텔 판교 디오르나인입니다. 이게 지난 2022년 8월에 좀 청약 접수를 진행을 했는데 54실이 지금 미분양으로 남겨져 있고요. 좀 미분양을 계속 분양을 진행했지만 뭐 미분양이 좀 줄지 않았고 결국 이제 안강그룹이 환매 분양과 뭐 전월세 임차인 뭐 전환 등으로 좀 미분양 설계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거 뭐 좀 이따 영상 최남현 차장이 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영상을 보기 전에 환매 분양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환매 분양은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사간다, 그러니까 되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도로 우리가 사가주겠다. 일종의 보험 같은? 오, 예. 너무 좋은 건데? 네. 근데 정말 좋은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 차장, 그 현장 다녀오신 거 한번 예. 리포팅 부탁드릴게요. 판교인 거죠, 저희가? 대장동이요. 판교 아니지. 대장동이 언제부터 판교야. 7월 26일 날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 공사가 좀 한창이었습니다. 판교 디오르나인 분양 당시에 안내했던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근데 이후도 7월로 연기했다가 8월로 좀 미룬 상태인 거고요. 일단 입주 시기가 좀 지연이 좀 있었고요. 일단 아까 그 보시는 첫 번째 사무실은요. 이제 마무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강 건설이 이제 그 현장 사무실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공사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있는 그런 사무실인데 이제 길 건너 한 건물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 형식으로요. 근데 여기 입주는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입주 예정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분양 지금 7월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입주자들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몇몇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좀 확인을 해달라는 게 좀 그 몇 가지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저한테 여기서 확인할 게 아니고 네. 그건 우리 개발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발 쪽으로 얘기하라는 게? 그 시행사 쪽으로요. 시행사. 예예. 예. 그 현장에서 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제 분당 정재동에 있는 그 분양 홍보관인데요. 현재는 이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해봤더니 일단 임차 계약이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강 개발과 이제 그 분양 대행사 간의 계약 해지로 일단 홍보관이 문을 닫았고요. 전단지가 그제 분양 홍보관에서 있었던 그 안내 자료인데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주워 왔는데 보시면 이제 뭐 그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뭐 월세, 환매, 분양을 통해서 뭐 전세를 통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 근데 혹시 옆에 그 분양 홍보관 문 닫았나요? 네, 닫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닫았어요? 저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접수했어요? 초고로 쓰신다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계약 기간 언제까지인데요? 아직 10달 남은 거는 정확하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와.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그 최남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그 판교 디오르나인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혹시 봤더니 여기 분양 사무소가 여기 홍보관이 지금 그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우리 끝났어요. 분양, 예. 아, 그 근데 분양이 다 빠졌거든요. 네. 아, 분양이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분양은 끝나지 않았고요. 네, 근데 홍보관만 하신 거고요. 대행사가 그냥 빠진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안 팔겠다고. 대행사랑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신 겁니까? 그렇죠. 네. 뭐 해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계약이 잘 안, 그 뭐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아. 살려가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해지해버렸죠. 네. 그럼 디오르나인 현재 분양률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강으로 해봐야 돼요.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그 머니투데이 방송의 그 최남영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그 최남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판교 디오르나인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네네. 예예. 그건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머니투데이 방송의 그 최남영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최남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판교 디오르나인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좀 일정이 있어서 또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지금 아. 몇 번 전화가 와가지고 좀 제가 지금 급한 전화에서 좀 회의 나왔다가 좀 잠깐 전화 드린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만 네네네. 가게 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환불 조치는 다 됐습니까? 저희한테 온 제보로는 환불이 안 됐다고 제보가 왔어요.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영상 일단 뭔가 되게 꺼림직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네, 네. 생각보다 약간 찜찜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일단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입주 시기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일단 최초 분양 대비했을 때 일단은 한 2개월 정도 좀 미뤄졌고요. 제가 이제 계신 분들한테 좀 질의를 드렸더니 또 거기 계신 분이 마침 또 외국 아까 보셨지만 외국인 노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한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고 또 안 간 것을 현장 그 계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일단 8월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8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이후에 확인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개월 정도면 지체보상금 이슈랑은 조금 멀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이 분양 계약에 있어서의 지체 상금 조항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2개월이다. 2개월이 짧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진 않고 있고요. 이제 공급사의 네. 귀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책 사유가 얼마나 네. 크냐 작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조항에 따라서 그 지체 상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사실 저는 네. 이게 충격이에요. 판매라고 하는 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미분양 털어내는 거에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좀 변호사님 어때요? 이거 환매 분양 조건은? 사실 이제 환매 조건부 저희가 특약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특약 조건은 한 10년 전부터 이미 분양이 어려운 이런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제한이 되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한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판례로도 그 10년 전부터 이러한 그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분쟁이 그만큼 계속 되었다는 얘기죠. 환매 조건부 특약은 사실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현금을 단기간에 가장 많이 땡길 수 있죠. 땡겨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땡긴다는 표현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예, 아, 못해. 네, 근데 네, 근데 법조인이니까요. 근데, 예, 근데 땡겨올 네. 수 있기 때문에 환매 예. 특약을 많이 선호합니다. 전세 특약보다는 예. 전세는 아무래도 그 보증금 한도에서만 예. 현금을 가져올 수 있고 좀 더 사실은 예. 입주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환매는 아무래도 분양 대금만큼 일단 돈을 가져갈 수 있고 예. 2년 후에 돌려준다고 약속은 하지만 네. 약속이 예.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지켜줘야 되겠지만 사실 자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돈을 줄 사람이 돈이 없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에 안강그룹 여기 회사가 재무 이슈가 조금 있나요? 포도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판교 사업지 말고도요 등등 뭐 기타 수도권 지방 사업지로 인해서 지금 안강 개발 건설 다 지금 현재 재무구조가 좀 악화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습니다. 거기가 망했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뭐든지 저희가 이제 어떤 재산에 대한 소송을 할 때 저희 변호사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문을 잘 열고 뒷문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망 못 가게 해라? 비슷한 뜻인데요. 결국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돈을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몸통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는 소송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환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소송에 들어가겠죠. 그럼 분양 대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소송을 할 텐데 그 앞문이라는 건 미리 재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가압류 같은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가압류 저희가 예. 이제 그 가압류 같은 그 예. 보전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뒤는 뭐냐? 뒷문을 잘 지켜라. 이거는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하거나 추심을 하거나 또는 전부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져오는 과정인데 이 또한 이런 과정들이 앞문 뒷문이든 재산이 있어야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입주자분들 입장에서 이 분양계약 환매 조건부 특약을 하실 때에는 전세보다도 더욱더 좀 신중하게 그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의 재력 상태나 자력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통상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나중에 뭐 법적으로 막 다툴 때 네. 보면 시행사는 분양 대행사 핑계대고 네.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이번 이 디오로나이는 차입형 토지 신탁
예, 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신탁사가 예. 가장 그러니까 중심인 네. 어떻게 보면 분양 사업이었 개발 그렇죠, 사업이었죠. 그렇죠. 예. 시행사로부터 개발권을 얻어서 모든 걸 다 시행하고 마지막에 다 완료된 다음에 시행사한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그런 좀 그런 종류의 사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신탁사는 뒷전이 되고 갑자기 시행사가 나서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번 건은 어쨌든 신탁사가 사실은 모든 게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실 계약금도 신탁사가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배제됐던 거 아닌가. 여기 신탁사가 좀 삐리한데 아니요. 일단은 여기 신탁사는 일단 하나 자산 신탁이고요. 오. 일단 이제 그 말씀대로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이다 보니 하나 자산 신탁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강 개발에 좀 컨트롤을 했었어요. 현재 안강 그룹 이제 안강 개발 쪽에 좀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저희 그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한 제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본계약을 가기 위해서 가계약으로 1,000만 원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안강 개발에서 좀만 기다려라. 알고 봤더니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나 자산 신탁이 승인을 안 해줬던 거죠. 결국 이제 저희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다 보니 결국 이제 안강 그룹 측은 환불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된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해요. 이 부분 환매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네. 좀 요점으로 이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분양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그 환매 조건부 특약 이런 그 분양 마케팅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 계약을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결국 꼼꼼히 내가 이 과연 2년 후에 이 환매 조건을 약속 받을 수 정말 이행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시행사나 좀 더 나아가서는 시공사의 자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그러면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대한민국 아파트 모두가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최남영 차장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